연구를 해서 콘텐츠가 나오면 이걸 갖고 사회 진입을 이제 해야 돼요.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평생대학에서는 연구하는 대학이 됐어야 되는 거죠. 요런 스타일의 이분들이 연구할 과제를 잡아서 이 연구를 잘 해가지고, 나의 논문이 나오는, 책이 나오는, 그런 거를 잡아가지고 이 책을 발간함으로 해갖고 사회 진입을 다시 할수 있는. 이거를 갖고 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실적 보도로 사회를 돕는 요런 일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이비 부모들은 100% 연구원들입니다. 연구원들인데 연구를 하면서 이게 정부에서 지원받아야 되냐?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만 해도 충분히 연구하는 데쓸 비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일에 없다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이런 사람 모이면 연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있고 내가 경제가 조금 있는 게 있고 이 밸런스가 맞아져요. 융합을 하면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가 우리가 이걸 같이 연구하자 하면 여기는 없는 사람이고 여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있는 사람이고 재주가 덜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재주가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재주가 있어요. 이게 융합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부의 도움 안 받고 사회 도움 안 받아도 우리가 가진 비용으로도 충분히 연구해서 과제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책도 빚어낼 수 있고 이거로 사회 진출을 할수 있고 이거로 갖고 우리 인생을 펼칠 수 있고 이제 월급쟁이로 뭐 이렇게 이렇게 비용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공부할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때 여기 50대예요. 인생은 50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비 부모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50대에 내 인생을 못 펼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58 개띠하고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아직까지 70이 안 넘었어요. 당신들 한 80대 갖고 얼마나 지금 순환을 받을, 천벌을 받을 줄 아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최고 많이 혜택을 받고 성장한 너희들이 할 일이 없어서 50대부터 내 인생을 펼치고 50대부터 36년을 네 인생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80, 60까지예요. 36년을 펼쳐야 돼. 내 인생을 펼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인생까지 사는데 존경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 홍위 인간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할 일을 찾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최고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왜? 요 일생이 마지막 일생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분류들은 마지막 일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이 일생이 끝나고 나면 윤회도 할수 없고, 인간으로 다시 다음 생을 가질 수가 없고, 우주로, 천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원한이 맺히면 안 되고,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됐는데도 건강해요. 어른으로서, 이 나라 어른으로서 내가 할게 뭔가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의 최고 어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어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죠.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올 건가? 지금 이 나라에는 어른이 없어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른은 있기는 한데 어른이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지금 우리가 3, 40대 요하고 베이비 부모들하고 그냥 떨어지 버리는 왜할 일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최고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앞으로 2013년도부터 어른이 베이비 부모들이다. 2013년도에 베이비 부모 12년 요에 전부 다 지천명으로 들어간 나이에요. 지천명으로 다 들어가서 어른이 된 나이다 이 말이죠.
이때부터 어른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에 어른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거죠. 어른이 없어서. 아이들을 뭐라 할 일이 아니에요. 윗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30대는 40대가 위에 사람 짓을 못하고 40대한테는 50대가 위에 짓을 못하고 50대한테는 60대가 지금 위에 짓을 못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없다 이 나라에 지금. 또 20대한테는 30대가 윗사람이 돼야 되는데 30대도 그냥 윗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걸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차이로 세대 차이가 나. 묘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지. 왜? 윗사람이 없으면 세대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10대한테는 20대가 윗사람이고 20대가 말하면 잘 들어요. 이게 10대한테는 20대가 오빠들이고 형님들이고 요게를 윗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역할을 못하네. 그러면 요 20대한테는 30대가 윗사람인데 지 역할을 또 못해. 그리고 이 40대가 지 역할을 못하니까 30대가 지금 이게 개입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요 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지. 윗사람 짓을 못하니까 세대 차이가 나는 거다. 요 세대가 떠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한 세대를 떠나서 요거에서 간섭을 하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요게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의 그러면 이 나라의 최고 윗사람들이 지금 현재 베이비 부모들인데 당신들이 지금 이 사회에 뭘 하고 있는가를 쳐다보고 이걸 지금 가슴에 손 올려야 됩니다. 어른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미래가 있단 말이냐 이거죠. 그 어른이 어른 역할을 해내야 되는 이 연구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그 이분들이 지금 왕성해요. 힘이 있다니까. 옛날 같으면 70 같으면요 전부 다 이게 그 인생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새파란 젊은 사람이니까 80이 한갑이거든. 그러게 새파란 젊었어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았고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끌어주지 못한 게 누구냐. 정신적인 지도력을 가지려고 공부함에 닦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의미해져 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갖고 갈 데가 없으니까 찾는 것이 정신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정신지도자가 제일 위에 있거든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초교육을 받고 사회를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찾아가는 게 정신적인 지도자들한테 가는데 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종교지도자, 무슨 정신적으로 뭐 닦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자기를 갖췄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스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신부도 있고 뭐 도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 그는 무슨 이게 어떤 분야의 총재라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진리를 찾아서 인류사의 변화를 알고 이런 걸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신한테 빠져버렸네. 신봉자. 이 사람들 보려고 하면 어떻게 보나. 아니 신한테 무릎 꿇어가 신한테 내 목숨 바치고 있는 사람은 신봉자예요. 이 사람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한테는 필요해도.